서울 루안. 안녕하세요. 삐비비라는 곡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됐습니다. 루안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잠깐 삐삐삐삐 나를 봐줄래. 힙합 밴드하우스 장르의 신나는 댄스곡이고요. 그리고 좋아하는 남자한테 소녀가 짝사랑을 하고 있어서 복잡한 기분 때문에 말할 수가 없는 그 말을 삐삐삐라는 소리로 표현했던 곡입니다. 지금 저 뮤직비디오가 나오고 있는데요. 뮤직비디오 촬영할 때가 제일 힘들었어요. 왜냐면요 너무 추웠어요. 네. 여러 명의 댄서분들이랑 같이 엘리베이터 안에서 밀라 댄스를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춤을 맞출 때가 제일 힘들었어요. 근데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재밌었어요. 네, 핑거 댄스라는 안무가 있습니다. 귀여운 표정이랑 Hello, this is Luan 이라고 해주시고 핑거 댄스를 할 거예요. 네, 손가락을 섬세하게 사용해주시고 귀엽게 춤을 추시면 좋겠습니다. 바르스는 무대에 올라가기 전에 춤을 많이 춰요. 그리고 습관은 제가 긴장되면 여러 번 화장실에 많이 가요. 이거 매력인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입으로 에코 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아란요를 하세레 여러를 자라는 르르와라는 이라고를 합니다. 지르그름 지르짜라 지르짜르보르를 먹고를 지르뽀레 여러라 바람 사랑합니다. 자, 스웨터. 전 세계 사람들 중 딱 한 명만 아이유 씨. 제가 진짜 좋아하는 가수라서 제가 기타를 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유 씨도 치고 있어서 많은 얘기를 듣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짱거. 주인성. 펠레타예요. 왜냐면은요 제가 팬분들한테 편지를 받았을 때 너무 기쁘고 또 사랑을 보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진짜 좋아하는 선물이에요. 초능력이 생긴다면 어떤 능력을 갖고 싶다? 하늘을 날기예요. 반지의 제왕 스타워즈. 스타워즈. 초콜릿 바닐라. 바닐라. 레프의 요정 지니가 세 가지 조언을 들어준다면? 치즈볼을 많이 먹기. 왜냐면은요 제가 너무 오랫동안 치즈볼을 좋아해서 이번에 한국에 와서 처음 먹었어요. 그때 진짜 맛있어서 대박 이런 느낌이 느꼈어요. 두 번째 소원은 전 세계 여행을 가고 싶어요. 넓은 세상을 보려고 전 세계에 가서 버스킹이나 많은 것들을 해보고 싶어요. 세 번째 소원은 우주에 가기. 아이언맨. 포켓몬. 사계절 중 가장 좋아하는 계절은 어떤 계절인가요? 여름이에요. 왜냐면은요 제 삐삐삐라는 곡이 여름송이니까요. EDM EDM 바다. 네. 바다. 무인도에 가져가는 걸 두 가지만 고르면? 핸드폰이랑 물. 근데 핸드폰은 제일 중요해요. 왜냐면은요 친구랑 같이 메시지를 보낼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때 살려줘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핸드폰이에요. 강아지, 고양이? 고양이에요. 검은색어, 하얀색어? 하얀색어. 자신이 왕의 왕이라면 네. 첫 번째 명령은 무엇인가요? 서로를 사랑하기. 요즘에는 그 전세계에서 너무 사랑이 부족한 것 같기도 하고 서로를 사랑하기. 지금까지 루안이었고요. 삐삐 활동을 많이 사랑해주시고 언젠가는 남미에 가서 공연을 해보고 싶어요. 남미 팬분들 꼭 루안을 불러주세요. 길라시아스 차오 심플레 바이바이. 지금 너도 같은 기분일까. 이상해 너랑 둘이 오랜만에 겪고 있는 이 밤 좀 어색해도 난 여전히 너의 것이니까 yeah. 미안해 내가 넌 매정했지 찢어갔던 옷이 I don't know 아마도 그때 너가 날 달아줄 거란 믿어버린 거야. 너 하나 없어지고 모든 게 무너져
무너졌어. 뭔가 표정으로 말 지불안돼졌어. 난 점점 발걸음이 무거워 못 가겠어. 이대로 널 보낼 수 없는데 이미 안 떨어져. I know 우리 사랑했어. We don't do together. 여전히 넌 너인걸. Why don't you 인정하기 싫은걸. Why don't you 보낼 수가 없는걸. 우리 너무 사랑했어. Oh, 아니 내가 사랑했어. 난 너무 자각했어. 현실을 시간이 다가오고 있어. 너를 보내야 해. 널 우회전 좌회전 go straight 7전